역시 땅속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안 나가고 그냥 어우. 일단은 여기서 말단이 이게 있는 거 보면 이거 뭐 정화조가 있는 거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 왜냐면 저기가 시갈로가 저쪽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영유하는 거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번 주 비 올 때 의뢰를 주신 거예요. 네, 일단 그때는 문의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셔가지고 비만 오면 이제 여기 넘친다고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로 찔러놨죠. 찔러놨는데 이거는 식당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나왔고 물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거는 나가는 쪽이 아니라 나오는 쪽이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찔러서 넣었더니 뚫렸어요. 이거는 물이 빠졌고, 근데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더니 얘도 또 따로 막힌 거예요. 예, 네, 같이 가서 얘는 배관이 많이 돌아가요. 얘는 깔끔하게 갔는데 얘는 많이 돌아갔어요, 배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란히 갑니다. 가서 시갈로가 이렇게 해서 저기로 가죠. 예. 네. 그래서 갈로 탐지기로 4시간 여기까지 온 거 확인했고 다 깨끗하게 다 뚫렸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화장실을 일부러 틀어놨거든요. 영유하는지 확인하려고. 왜냐면 항상 공간을 세척하고 나면 가지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찌꺼기가 가지간에 끼게 되면 영유를 하고는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지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에 물을 바닥에다 틀어놨었거든요, 세면대에다가. 근데 물이 차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제가 정리하는 동안에. 그래서 보니까는 역류한 게 아니라 여기 자체적으로 석회가 껴갖고 안 내려갔던 거라 그것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을 드렸습니다. 아우, 기름이 막 엄청나. 와, 앞에서 장난 아닌데?
뭐야? 거꾸로 나오는데? 거꾸로 나와. 자, 보자. 나오는 쪽 같아. 약간 여기다. 다음에 잘 들어가요. 응, 잘 들어가. 응. 아, 이쪽에 나간다는 거네.
에이, 또 안 올라오잖아. 안 올라오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 안 올라오면 나가고는 있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막힌 거지. 예, 안 올라오고 나가고는 있으니까 중간에 막힌 거야. 근데 오면서 거꾸로 찾아야 돼. 막 포인트 찌꺼기에 막힌 거야 지금. 예, 오면서 나가다가 예, 찌꺼기에 막힌 거예요. 예, 거기가 막힌 지점이야. 근데 딱 포인트가 올 거예요 이제. 예, 딱 이제 땡기다가 막힌 지점 포인트가 와요. 예, 여기까지 안 막힌 거야.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막힌 지점이. 예, 구멍을 뚫고 예, 지나간 겁니다. 예, 요 원절이쯤 됐는데 예, 올라오잖아. 예, 여기에 여기 여기라고. 여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예, 여기 여기가 막힌 포인트입니다. 예, 여기가 예, 예, 여기가 예, 예, 여기가 막힌 포인트네. 예, 여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빠진다 볼게요. 네. 거기가 아까 막힌 포인트예요. 결론은 따로 가서 이렇게 만나고 하나 갖다 나가는구만. 예, 네. 얘 따로, 얘 따로. 예, 네. 또 가다 또 걸린 거야, 지금. 예. 네. 이렇게 빼다가도 뚫린 경우도 있어요. 네. 전방 노즐 써야 돼, 이런 데는. 전방 노즐 써요, 전방 노즐. 전방 노즐. 찌꺼기가 많은 것 같아. 앞에, 앞에 좀 막혀나. 어느 시점에 올라오다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배관이 갈라졌거나, 예, 거기도 갈라졌거나, 딱 포인트인 거야, 거기가. 예, 딱 포인트인 거야, 거기가. 여기가 포인트. 예, 여기가 포인트. 예, 네.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거를 초보자분들이 다 못 듣고 이렇게 보시면 그 포인트를 못 찾아갖고 못 들어요 포인트를. 예, 네. 포인트 찾는 게 네. 그냥 막 넣으면 다 뚫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 네.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 결론은 얘 따로 얘 따로 가서 하나 갖다 만나네. 전방에 많이 굳어 있네. 여기를 써야겠다. 전방로도 써야겠다.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수구만 해요. 예. 맞습니다. 예. 로터로 전방을, 네, 전방을 먼저 뚫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넣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돼요. 이 후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역류하고 난리가 나. 예. 네. 기대기를 대충 보자고. 네. 중간에 맨홀 없이, 그냥 나가나 봐요. 예, 네, 딱 빠지잖아. 예, 네, 덩어리. 걸려있는 거. 기름이 엄청 많다는. 아, 이제 호두깎기를 먼저 써봐야겠다. 예, 호두깎기 이 전방 기름의 파괴력이 어떤지 테스트를 해볼 좋은 기회입니다. 얘는 전방 일부니까. 예, 반대로 얘는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넣을 때 좋고. 이게 막힐 수가 있어서. 예, 막힌다고. 이거 막히잖아. 라운이 다 확인하고. 네, 막힌. 다 뚫어야 돼. 네. 전방 사구가 파괴력이 좋아요. 네, 이게. 이게.
시간인 것 같아. 네. 아, 꺾인 게. 200 아니고. 회전노즐은 이제 뭐 몸체가 도는 게 아니고 로터가 돌기 때문에 상관없죠. 좀 줄여야 돼. 오우, 이게 한번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가야 돼. 한 배씩 대강 떠서 이게 다 두니까. 아이고. 만난 지를.
여기까지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 넣어서 주방 하긴 했더니 예, 여기 주방배가 아니야. 와, 주방께 돌아서 일로 오고 얘는 우수관이고 이렇게도 나가는 거지. 색소 나오잖아. 구배가 여기다 구배가 안 좋아. 헬리콥터 소리, 헬리콥터 소리. 엄청 경사도가 심한데? 오케이. 깨끗합니다. 시갈로 여기네, 다 꽂혔네. 따로 간 거네. 제가고 두 개가 같이 간 게 아니고 제 따로, 그러니까 제 우수관 따로, 제 따로 간 거야. 따로 간 거야.